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오늘 구독자님께서 카톡으로 질문이 왔어요. 제가 그 구독자님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산책을 하든 애견 운동장을 가서든 제가 강아지보다 빠르게 달려 나가서거나 앞서 걸어가려면 짖으면서 저를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 놀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문제행동인 건지 알 수가 없어 궁금합니다. 애견 운동장에 가면 친구 강아지와 놀 때도 자기가 쫓아가면서 짖습니다. 반대로 자기에게 조금만 터프하게 다가오면 앉아버리거나 하품을 하면서 불편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애는 아직 중승화를 안한 강아지고요. 견종은 푸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놈이고 푸들이고요. 개월수는 지금 여기 7개월 됐다고 그러시거든요. 그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행동이 그 같은 행동이지만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인지 저쪽인지 제가 동영상을 안 봤잖아요. 동영상도 보지 않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본 게 아니고 그 행동만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 전화를 드려봤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지금 송곳니 하나가 빠지고 앞니는 다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7개월이면 이갈이가 다 끝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송곳니는 이미 끝나서 다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5개월 정도 연령으로 보입니다. 7개월이 아니고요. 그래서 연령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양하실 때몇 개월이었냐니까 3개월이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3개월이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가더라고요. 건강하게 잘 컸으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제 자기 개월수를 찾는 게 좋으니까 지금 이제 송곳니가 하나 빠졌고 앞니는 다 올라온 과정이라더라고요. 그게 지금 7개월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6개월도 안된것 같아요. 이제 5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 돌아가서 이제 질문을 답변을 해드리면요. 이제 보통 제가 산책을 하면 저보다 빠르게 달려나가거나 앞서가려고 하고 앞에서 짖는다 이거예요. 그 저를 쳐다보면서 짖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 놀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문제 행동인지 모르겠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걔가 성격이 아주 좋은 겁니다. 성격이 좋아서, 사회성이 좋아서 견주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견주하고 장난도 치고 싶고 놀고 싶어서 제가 가면 저보다 앞서가고 어디로 갈지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걸 장난치달라는 거죠. 놀아달라는 거죠. 그 저보다 앞서가고는 또 어떻게 안 돼요? 뒤에 있으면 막 짖고 뛰어가는 거죠. 성격 급한 애들이 많이 짖거든요. 앞질러 가버립니다. 제가 앞에 가면 급하게 뛰어오니까 막 짖어요. 근데 앞에 서서 뒤를 보면 짖는다는 건 뭐예요? 놀아달라는 거죠. 그 저를 보면 잠깐 고개를 제낀다는 건, 그러면 짖는다는 건 같이 놀아달라는 거죠. 빨리 오라는 거죠. 에너지가 넘치니까 더 놀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문제 행동이 아니고요. 이 시기 때 보이는 행동입니다. 아직 장난기가 많을 때잖아요. 천진난만할 때고요. 예. 근데 애견 운동장에 가면은 친구 강아지와 놀 때도 자기가 쫓아가면서 짖는데요. 친구 강아지가 가면 쫓아가면서 짖는답니다. 근데 막상 반대로 좀 터프한 개들 있잖아요. 성견들의 큰 개들이 터프하게 와버리면 앉아버린대요. 하품을 하다가. 이게 왜 그러냐고 뭐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놀고 싶은 개구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낯선 곳에 갔는데 애견 카페에 친구 강아지가 있으니까 만만하니까 같이 노는 거예요. 막 짖으면서 뛰어가면 짖으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주인한테서 견주한테 했던 것처럼 놀아달라는 거죠. 걔랑 장난치고 싶고 놀고 싶다는 거죠. 내가 사귀고 싶은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큰 개들이 우르르 와버리면 앉아버리면 되고요. 납작 앉아버리고 하품하고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직 애견 카페에 애견 유치원에 많은 개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아보는 걸안 해봤잖아요. 그 개들도 나이를 알거든요. 내보다 더 나이 많은 개들, 내보다 덩치가 더큰 개들. 이게 여름말에 와버리니까 친구랑 견주랑은 놀아봤고 친구 한 명하고는 잘놀수 있는 성격인데 아직 여러 명 뭉쳐서 노는 걸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겁이 나는 거고 두려운 거고 낯선 거죠. 그 낯설다 보니까 여름말에 와버리니까 주저앉아서 그냥 하품하고 같이 못 어울리는 거예요.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직 그 환경에 적응을 안 해가지고 낯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얘는 어리잖아요. 어리고 나이 많은 게도 큰 게도 여름에 왔는데 제가 전학생이에요. 전학을 왔는데 제가 성격이 밝아서 집에 가정에서도 참 부모님하고도 잘 지내고 이야기도 잘 하는 편이라서 옆에 있는 짝짝하고도 되게 친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놀아요. 전학을 왔지만 근데 쉬는 시간 딱 되니까 전학 왔다고 막좀 노는 애들이 왕창 온 거예요. 키큰 애들, 덩치 큰 애들, 뭐 운동부 애들 다 놀러 온 거예요. 갑자기 여러 명이 같이 놀자고. 그거 제가 낯선 거예요, 그게. 이해가시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견주분들은요, 아, 우리 애기가 낯설으니까 걔를 안아버립니다, 이렇게. 어우, 괜찮아, 괜찮아, 이래요. 그 이미 또 그런 개들도 있습니다. 이미 어떤 개가 있냐면요, 견주가 사람같이 키워가지고 지가 사람인 줄 알고 걔하고 안 어울리는 개들도 있어요. 또 낯설어서 안 어울리고 있는데, 그걸, 어이구, 그래, 우리 개는 사람인 줄 알아서 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에워싸버리면 얘는 마마보이가 돼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데 데리고 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을 가더라도 좋은 경험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 가서도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고, 저기 가서도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고, 갈 때마다 내가 안아주고, 그러면 이제 나한테 안겨서 안 내려가려고 그러죠, 얘는. 그러면서 점점 성격이 나빠지는 거예요.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제한테 의지하는 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여줘야죠. 잘놀수 있게 붙여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강아지랑 친한 강아지랑만 놀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마리 본 거는 시간이 가면 익숙해져요. 그 환경에, 그 친구들하고 얼굴도 익히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개입을 해서 조금 더 친하게 해주면 됩니다. 얘랑 잘 놀지만 쟤들이 왔을 때확 덤비지 않게 같이 놀수 있게 제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꾸준하게 트라우마가 안 생기게 같이 다니다 보면 친해져서 적응을 보통은 합니다.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개 자체의 트라우마보다는 견주 때문에 생기는 게 많아요. 견주의 행동 때문에. 이해 가시죠? 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좋아요 있고 여기 보시면 구독 있거든요. 좋아요, 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